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방금 이 정치 관련돼서 제가 하나 영상을 올렸던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두 번째 영상을 좀 올립니다. 오늘 뭐 토요일이다 보니까 좀 일찍 끝났죠. 보통 이제 9시에 제가 퇴근을 하고 여기 도착하면 이제 9시 반 이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뭐 두 개 올리는 건 상당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6시에 퇴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요즘 뭐 증시나 이런 어떤 위험성 투자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쵸? 뭐, 상당히 좀 뭐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상당히 좀 뭐랄까, 위축이 되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좀 뭐 그냥 팁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시간을 좀 냈습니다. 지금 뭐 워낙 막 기사들이 많고, 또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뭐 지금이다, 바닥이다, 뭐 13년 만에 온 주식 매수 저 타이밍이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큰 게 아직 안 왔다, 뭐 정말 무서운 건 내년이다, 뭐 식으로 이제 상당히 그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5대 온 것 같아요. 뭐가 맞다 안 맞다는 5대 온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제가 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만한 어떤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문제는 사실은 경제 자체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세계 경제는 결국은 강대국의 패권 싸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패권을 가지려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1,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고, 또 독일이 그걸 이제 깨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떤 패권국의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왜? 카지노도 그렇지만 패를 돌리는 사람이 가장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카지노를 상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돈 벌기 쉬운, 돈을 따기 쉬운 포지셔닝은 바로 카지노죠. 예, 그러니까 카지노 안에서 카지노가 제일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잘 치는 사람들이 벌겠죠. 그래서 80%는 다 잃죠. 예, 그런 것처럼 패권국의 포지션을 유지한다, 뭐 대영제국 영국이든 미국이든 뭐 그저 로마든, 그 패권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국가는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얻는 것이 가장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왕이면 똑같이 노력하는데, 많이 가져가고 싶지 적게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패권국의 위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 패권국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이펙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중간 선거가 11월 8일이에요. 예, 11월 8일입니다. 지금 이제 이 중간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패권국인데, 그 패권국의 수장의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인 거죠. 그 미국은 삼권 분립의 나라죠. 그래서 미국 행정부, 그다음 미국 의회, 그다음 또 주 정부가 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주 정부도 이제 물론 행정부에 들어가겠지만 연방 정부, 그 연방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미국 연방 법원입니다. 연방 법원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원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옳다 그르다를 결정해 주는 거라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연방이라는 국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존재가 더 큽니다. 예, 더 커요. 그래서 미국의 나라는 그 중에서 지금 의회의 권력을 대통령 선거 이후에 2년 후에 다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이루어지는 하원, 그리고 6년 임기의 상원이 있어요. 근데 6년 임기의 상원을 2년마다 3분의 1씩 뽑아나가는 거죠. 갈리는 거죠. 그리고 주지사가 약간 또 절반 이상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파워들이, 그런 빅샷들이
11월 8일 날 미국 중간선거에서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11월 8일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인 거예요. 경제 동인의 경제 주체에 뭐 증권회사든 은행이든 뭐든 투자자들이든 빨리 11월 8일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끝나야 돼. 그래서 뭔가 결정이 되고 누가 권력을 쥐는지가 결정으로 되고 눈으로 봐야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자들이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쁜 놈이 아니라 경제가 가장 나빠하는 것은 불확실하는 겁니다. 예,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간에 확실하게 나쁜 놈, 그건 확실하게 나쁜 놈은 불확실한 착한 놈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확실하게 나쁜 놈이야말로 불확실한 착한 놈보다 훨씬 더 대응하기가 쉽기 때문인 거죠. 예, 경제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냉정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금리를 젖혀주고 조금이라도 사업하기 더 좋은 상황, 법인세가 없다든지 이런 세금이 없다든지 또는 뭐 금리를 많이 쳐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기를 귀하게 대접해주는 곳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세금 덜 받고 이자 많이 쳐주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금 덜 받고 이자 많이 쳐주는 것을 제외하고 그걸 제외하고 가장 경제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실성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파워가 결정되는 날인 거죠. 그게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중간 선거인 거예요. 예, 미국의 파워가 결정이 돼야 미국을 움직이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주체들이 뭔가 돈을 쓰든지 말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것은 언제나 인베스트를 다시 동반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꼬르 인베스트입니다. 인베스트. 투자하려고 하는 주체가 없으면 자본주의는 형성이 되지 않았겠죠. 예, 대형 우리 대항해 시대라는 것이 왜 생겼어요? 예, 배를 만드는 돈을 누가 댔어요? 자본가가 된 겁니다. 그 자본가는 그 돈을 대고 항해를 2, 3년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싣고 온 그 물자에 대해서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있는 겁니다. 리스크를 지는 거죠. 그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 그 배가 어딜 뭐 돌아다니다가 금을 발견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리스크를 지고 그 돈을 대는 거예요. 그게 자본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리스크를 항상 지려고 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리스크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 고마워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그 배가 움직이면서 결국 항로가 생기게 되고 그 항로를 통해서 또 일반 서민들도 예를 들면 뭐 영국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뭐 호주도 보게 되고 캐나다도 보게 되고 미국도 가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 어떤 이런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부터 자본가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생기는 거죠. 왜? 일자리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불확실성이 해제되는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 예,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 해제되는데 그게 뭐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제됐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경제 주체들이 뭐 갑자기 활동량을 많이 늘리진 않겠죠. 예,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스테이크 스테이크의 크기가 미국의 스테이크보단 작을 것이고 또 미국 한국의 어떤 경제 규모를 떠나서 한국이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니셔티브 우리 우선권은 미국이 훨씬 더 큰 거죠. 미국이 결정하면 따르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결정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르고 그러면 그 따르는 규모가 훨씬 크겠죠. 근데 한국이 뭐 결정했다 그래서 뭐 일본이 따르고 대만이 따르고 이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번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통화의 힘인 거고 그 국가의 국력인 거겠죠. 근데 그 국가의 국력에 뭐 우리가 일본보다 높네 않네 대만보다 높네 않네 이걸 막 결정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패권국입니다. 그 패권국이 지금 미국인 거예요. 명실공히. 예, 89년도 이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있었죠. 둘 다 패권국이었어요. 그게 냉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이 두 개 있을 때는 패권국이었고 두 개였던 거죠. 그 이전에 그 전에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패권국이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패권을 물려주고 그거를 이제 소련하고 미국이 둘이 나눠서 가져가다가 89년도에 소련이 몰락하고 미국이 혼자 가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지금 경제는 지금 세계 경제는 정말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외국인이 돈을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고 환율이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는 것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예. 1,400원대 삼성전자를 사면은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환율이 1,100원이 되는 순간 30%를 그냥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도. 아, 바로 그게 외국인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느냐,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한국 증시나 경제는 뭐 수출도 그렇고, 뭐 무역량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에 예속이 돼 있어요. 그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추동력이 바로 미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 권력이 결정되는 11월 8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월 8일 이후가 되면 뭔가가 좀 더 나아질 거다 안 나아질 거를 떠나서 11월 8일 정치 권력이 결정이 되면 불확실성이 그만큼 또 해소가 되고, 또 11월 8일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뭐 다음 달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또 이 변수가 또 있겠죠. 뭐 미국 연준의 어떤 결정도 있고 하겠지만, 재밌는 거 제가 팁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미국 금리를 더 올리기도 이제 어려워요.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이제 한 1% 정도 더 올릴까요? 예, 그게 올리면 아마 가장 많이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린 것이 뭐 한 3% 정도 되니까 이제 앞으로 올릴 것은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다 온 거죠. 뭐 금리를 더 올리기도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의 불확실성보다는 예측이 되는 거죠. 갈 길이 먼 것보다 이제 저 목표물이 보이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11월 8일이라는 정치적 권력이 결정되는 시점, 그리고 금리도 이제 그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이 뭐 4.75까지 올리든 4.25까지 올리든 간에 그 올리는 것이 뭐 결국은 뭐 정해져 있는 라인이 이미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1.25가 더 올라가든 1% 올라가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것도 다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결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유가도 결국은 이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러므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여기서 어느 정도 더 시점이 가든 궁극적으로 불확실성은 계속 이제 해소가 되고 뭔가 확실한 것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이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어느 시점에 갑자기 뭐 돈을 넣어라 마라,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몫입니다. 예.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1년 후에 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뭘 산든 뭘 안 하든.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경제는 1년 안에 다 회복이 되는 것을 봐왔어요. 그게 뭐 2008년도든 97년도든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오라서 딱 1년 지나니까 바로 회복이 돼 있더라고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2009년도에 다 회복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1년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폭락한 지가 지금 5월이나 6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지나 있으면 상당히 뭐 다 원래대로 회복이 돼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97년도에서도 1년이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쯤 제가 봤을 때 경제 회복 능력을 우리가 과거의 어떤 기억으로 생각했을 때는 살짝 예측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해본 50대 소위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조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11월 8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또 묘안이 좀 떠오르실 거라고 믿습니다.